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화면이 괜찮나? 자작 전동카 만들기 만들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제가 경험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퀴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했는데, 설명에 부족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올려놓고 또 그 바퀴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영상들 유튜브나 이런 걸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그 영상들 속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한 번씩 다른 것도 한번 보시면서 찾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는 12볼트 배터리 연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배터리를 이렇게 12볼트 배터리를 연결을 시켜서 48볼트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모터 자체가, 모터나 여기 컨트롤 세트 자체가 48볼트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48볼트로 구동이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서, 배터리도 48볼트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전기를. 그래서 48볼트로 만들어 주는 요것에 관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컨트롤 작동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 마이크가 끼고, 자, 네, 이렇게 보는 게 낫겠고요. 네, 지금 요게 이제, 40, 요게 하나가 12V인데, 요렇게 지금 선 잘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요렇게 연결하고, 제일 나중에, 요렇게 설명이 되나?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에 끝에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기서 이게 48V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직결 연결 12V는 48V. 요거의 암페어 수는 12A 짜리예요. 여기 보시면은 12V, 12A. 네, 12A. 암페어 수는 그대로 그냥 12A가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어저께 작업을 하다가 요 부분이 배터리를 연결했는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돼서 여기 다시 이제 이 공장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했는데, 그 영상은 제가 뒤에다가 이제 올려 드릴게요. 요거는 컨트롤 세트. 예, 네, 아무튼 요걸 바꿨어요. 이게 요게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바꾸는 작업을 했고, 이렇게 여기 선은 이렇게 배터리 선, 요 배선 되는 것들은, 예,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 이 선 연결 방식이 있죠. 연결 방식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여기에서 또 모터가 이렇게 오고, 요 컨트롤 세트에서는 또 이런 선들이, 이제 신호선 같은 게 쭉 나와서 여기서 전원을 켜고 또 전진 후진, 예, 두 가지의 신호선, 전진 후진선, 그리고 여기는 액셀레이터, 밟을 수 있는 액셀레이터. 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잘 안 보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세요. 중심축이 살짝 흔들리는데, 뭐 그냥 자작 자동차 만들기에 너무 괜찮다고 그래요. 그냥 요 정도는. 네, 약간 흔들리는 감이 있는데 중심이 맞지 않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작동이, 액셀레이터. 이게 여기다가 이제 뭐 뒷바퀴 축을 만들어서 이제 구동 장치를 만들면, 바퀴를 굴러가게 하면은 얘가 이제 빠르고 느리게,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됐고, 얘는 전진, 후진. 전진,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뒤로 하면은 또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거. 얘는 전원 스위치. 끄면은 작동이 안 되고, 이렇게 시동 스위치, 시동 스위치. 이렇게. 생각보다 여기 배선은 처음에는 이거 알 수가 없고, 거기서 배선을 해준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듣고 가져온 거야. 설명을 듣고 가져온 거고, 이렇게 여기는 휴즈가 있어서 차단 역할을 해주는 휴즈가 있는 것 같고,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이제 모터 전원을 전기를 입력시켜 주는 게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모터로 연결되는 선. 여기서 48V에서 어떤 신호 장치를 이제 끌어내서 전진 후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 하고, 여기는 악셀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제 자세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할수 없는 부분들이, 이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려면은 좀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못 하고,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자. 그냥 굴러갈 수 있는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V 배터리를 48V로 변환을 시켜서 모터 컨트롤 세트를 작동해 보는 것까지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어. 20A. 얘가 이래도 걔보다 암페어 수가 높아. 20A예요. 그래요? 네. 이거 케이스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제가 하는 케이스지. 이거 또 케이스. 12V 여기 케이스. 다 케이스로 돼. 12V. 오. 100A짜리. 야, 이거 한참 쓰죠. 캠핑 가서 한 소박차에 쓸 걸. 뭘 쓰냐? 캠핑 저거 하는 사람들. 네. 저거 얘 36V. 내는 저거에 저게 낫겠네. 그렇게 저거를 써야 돼. 편하겠죠. 충전기는? 충전기. 충전기? 네. 충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48V 충전기에요, 다. 아, 60V, 48V. 아, 이거 다 충전기. 요거는 충전기에 48V. 충전기. 요것만 따로 영상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72V, 60V, 48V. 48V. 48V 충전기. 저렇게 케이스로 아예 딱 나와 있어요. 따로 연결 안 하셔도 사용하면 됩니다. 저것도 48V 세트요. 이게요? 네. 이건 완전 대용량인데요? 그렇죠, 대용량이에요. 이거. 그럼 주행을 타실 거예요? 이거 하나 타면은 뭐. 아, 그럼 선생님, 그거 할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차에다가 오래 타시려면 네. 배터리, 지금 배터리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5000W짜리 발전기거든요. 네. 제 지난번에 와서 이거 그렇죠. 솔직히 관심을 가졌어요. 이거 얹으면 이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 배터리 충전 없이 부산까지. 저 얘에다가 저거 저 베이스 이거 이거에다가 자, 여러분, 이거 축 이거. 그 다음에 배터리하고 엔진하고 그 같이 쓰실 수도 있어요. 모터하고 엔진하고. 네, 별도로. 아니, 한 차에. 아, 한 차에. 네, 한 차에. 엔진으로 가고 싶으면 엔진으로 가고, 모터로 가고 싶으면 모터로 가고. 모터로 가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배터리.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